치과를 들렸다가 물리치료 받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갑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 치과 갔더니 염증이 좀 생겼다고? 염증 치료 받고 약 이틀치 받고 일주일 뒤에 와서 그냥 스케일링 받으면 된답니다. 확실히 무조건 그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냥 병원으로 달려가는 게 최상책입니다. 깔끔하네요 그냥. 아, 이 몸에 염증이 생기면 막 머리까지 욱신욱신 쓰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아프면 무조건 빨리 병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데 이제 점검도 받고 그러는데 뭐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네요. 1년 만에 갔습니다 치과. 주정차 그리고 일주일 뒤에 이제 가서 스케일링 받고 그러면 또 1년 동안 또 편안하게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그냥 지나가는 거죠. 아, 차들을 왜 이렇게 세워놨나 모르겠네. 아이,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얘네들.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겠죠. 애들 많다. 조심해야지. 큰일 난다. 아, 물리치료 받는 도중에 그냥 나왔어요. 그, 치킨집 앞에 세워놨는데, 뭐 물건을 전방에 과속 내려놔야 되나봐요. 그래 전화와가지고 그냥 물리치료 받는 도중에 스톱시키고 그냥 나와서 차 뺐습니다. 그게 맞는거죠 그죠? 남의 영업장 앞에 세워놨는데 물건 내려야 하는데 아 좀 기다리십시오. 나 이게 물리치료 받는 중이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전기치료 받다가 아 이게 저거 간호사님 이거 빼주세요. 가서 차 빼줄 것 같습니다. 바로 나가서 빼줬습니다. 아우 그래가지고 이번에 간 김에 그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이 호흡도 좀 약해진 것 같고 숨이 차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엑스레이를 좀 찍어봤어요. 또 그럼 엑스레이 옮기면 찍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찍었는데 그 저는 그 폐결핵을 앓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나도 모르게 그 폐결핵이라는 게 결핵 흔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병원 가면은 다른 데 수술할 때도 그 엑스레이 찍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핵 앓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완전 그런 적 없다고 그랬더니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정형외과라 다른 쪽만 찍고 나는 거기서도 찍은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그 의사도 폐결핵 흔적이 있다. 이게 지금 생긴 건지 아 옛날부터 저거 병원 가서 찍으면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 찍은 거 있으면 혹시 그거랑 비교를 해가지고 그때 게 그냥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상태가 심해진 건지 좀 보려고 했더니 거기서는 그거 찍은 그쪽 찍은 게 딱 없더라고요. 그 위에 것까지만 딱 나오지. 아 이래가지고 그리고 확인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청진기 대고 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청진기 했는데 오른쪽 폐 쪽에 그 상태가 그 소리가 좀 약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 요즘 그 의사들이 그 청진기를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성희롱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웃었어요. 그래서 아 저는 진짜 한국도 너무한 나라다. 청진기를 못 댄다는 거예요. 여자들 환자들이 있으면 이렇게 올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겁나가지고 여자가 왔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무조건 요즘 청진기 안 쓰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의대 본과 1학년 때 청진기 샀는데 그거 여직 이제 가지고 있는데
써보지를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한참 웃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사들하고 입하고 해요. 벚꽃이 그냥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예, 활짝 폈어요. 이 앞에 공장 그 앞 입구에 벚꽃 쫙 활짝 폈잖아요. 그리고 아까 병원 가는데도 아 벚꽃이 그냥 활짝 펴가지고 지금 막 영상에는 안 나오겠지만 바람 불어가지고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어요. 떨어지 바람에. 이게 벚꽃이 유명한 게 일본 그 교토 가면은 교토 그 저쪽 위에 가면 그걸 뭐라 그러나 이 절벽 같은데 이렇게 목조 건축물을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나오는데 교토 가면은 제가 거기 때문에 교토로 가거든요. 그거 봄에 벚꽃 보면서 벚꽃 팍 바람 그 벚꽃이 흩날리면서 그 눈처럼 막 떨어지는 그거를 처음 보고 이게 이 눈앞에 어른거려 가지고 봄만 되면 거기 가고 싶어요. 그거 보려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잘 안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거 뭐라 그러더라? 이제 이름도 잊어버렸네. 들었는데 이름이야 뭐 관계 있습니까? 내 삶의 그 장면이 중요한 거지. 그 다른 거는 뭐 뭐가 거의 뭐 우리나라 경주 같은 데잖아요. 그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른 거는 뭐 다 별볼일 없고 거기가 탑이다. 약 500m. 특히 벚꽃 날릴 때.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어디 굴 같은 데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세 가지가 이렇게 재물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뭐 첫 번째 물은 뭐 지식의 물을 아주 똑똑해지는 거. 두 번째 물은 장세 물. 세 번째 물은 뭐라 그러더라? 공부 잘하는 거. 오래 사는 거. 아, 돈 많이 버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떠가지고 이제 한 모금씩 먹죠. 우리나라도 그런 데 어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다음에 또 가서 또 먹잖아요. 꽝이야! 두 번 먹으면 꽝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번씩 잡수신 분들은 다음에 가서는 잡수지 마세요. 한 번만 먹으면 된다는 거야, 그거는. 저는 그래서 한 번씩 먹었습니다. 두 번 안 먹고. 다른 사람 아마 뭘로 간 사람들을 그 다음에 가서 또 먹은 사람이 있을 거야. 또 먹은 사람 헛짓거리 된 거예요. 그냥 꽝! 그래. 벚꽃 날리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60km 구간입니다. 에이, 참. 그리고 그 치과에서 기다리는 동안 그 뉴스 나오는 걸 잠깐 봤더니 뭐 그 저 뭐야 예전에 그 인천서 층간소음으로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뭐 칼부림 나는데 경찰이 도망 나갔다가 사람 뭐 거의 뭐 죽진 않았는데 뭐 굉장히 크게 다친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관이 또 뭘 하나 써서 올렸나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뭐 이슈화가 되고 있다 그러는데 뭐 월급 300만원 받고 목숨을 바치라는 얘기냐.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했잖아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은 이 뭐 3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둘째 치고 경찰들도 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도 사람이고 군인을 가리키는 목적은
단 한 가지죠. 전쟁 났을 때 총을 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내가 총을 쏴야지 내 목숨을 지키고 내 옆에 있는 전우의 목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총을 잘 쏴야 된다. 못 쏘면 그냥 다 죽는 거죠.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친구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동료도 죽고. 그래서 군인이 총을 쏘는 거는 전시에 총을 쏘는 거는 정당한 거 아닙니까?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경찰로 이제 그럼 우리나라 경찰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경찰들이 테이저건이나 그 다음에 뭐 권총이나 이런 총기 사용에 대해서 규제가 굉장히 엄격한 것 같아요. 미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범위를 좀 넓혀줘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무 지금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거를 좀 풀어가지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경고를 하고 발사를 해가지고 설령 범인이 중간에 있더라도 그 경찰한테 책임을 추궁하지 말아야지 경찰들도 현장에서 그렇게 막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그냥 경찰이 막 도망갔다는 거에 대해서만 막 뭐 저기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막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 경찰에 대해서 이제 막 그 말이 많잖아요. 뭐 도망을 가느니 뭐 하느니 수갑도 못 채고 유비된다. 당연히 문제가 되죠. 체육적으로나 뭐적으로 아무리 그렇다고 여자 경찰을 뽑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또 여성 문제에 있어서 여자 경찰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결돼요? 남들이 가면 또 이게 뭐 성추행이니 뭐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대신 여자 경찰을 뽑되 여자 경찰한테도 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넓혀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자기가 급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러다 총기를 과감하게 사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생명의 지장이 없는 한쪽으로 다리 쪽으로 전향해서 훈련을 쏘는 훈련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범인을 제압을 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시속 60km 신호 위반. 그리고 만에 하나 사람이란 게 꼭 어떻게 이렇게 쏠 수가 있어요. 잘못하다 보면 뭐 가슴도 쏘고 머리도 쏘고 오는 거죠. 이럴 때 의도적으로 경찰관이 사건을 해결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경찰관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묻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시위 현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이런 거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죠. 국가에 대한 도전이에요. 이렇게 보고 엄중히 그냥 무자비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관한테 힘을 실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 그래야 그런 일이 생기지 않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 생각은 그냥 경찰관들한테 조금 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롭게는 아니죠. 엄격한 규제하에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줘야 된다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오늘 병원 갔다 이런저런 얘기 한번 해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따 또 저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